요즘 들어서 젊은이들로부터 해서 베이비부모 세대까지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맞벌이 부부의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사분담이 서로 간에 좀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대5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연봉이 센 사람이 작기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남자가 힘이 좋아갖고 그 이래저래 해갖고 좀 강압적으로 여자를 많이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하다고 합니다. 여기 대해서 바르게 풀어주셨으면 바랍니다. 왜 지금 맞벌이 부부가 되는지 이 근본부터 좀 풀어야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우리 이 사회는 말이죠.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남자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질이 높은 일을 하면 여자가 맞벌이 안 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질이 낮은 일을 하고 있다. 요래 되면 이 사람의 버는 걸 가지고 집안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다. 그래서 그 같이 벌러 나가야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중산층인데 맞벌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중산층인데 너희들 쓰는 질량이 더 크지 않냐. 더 큰 거와 작은 거일 뿐이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저 회장님들 있죠. 사장님, 회장님들 맞벌이 안 합니다. 왜? 하는 일이 질량이 큰 걸 하니까 경제가 많이 걸러 들어와요. 이게 맞벌이 해갖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고 뭔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에 너희들은 지금 그 같이 지금 이거 써야 되니까 이게 모질에게 들어오니까 맞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벌이 하면 가사 이거 일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맞벌이 하니까. 우리가 지금 가사 일도 서로가 가사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 여자가 말이죠. 가사 일을 하는 건 여자들이 하기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태어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가사 일을 잘하고 언제 안 하려고 그러느냐면 남자가 존경스러울 때는 뭐 양발돈 벗어갖고 내가 빨아갖고 잘 말려서 신겨드리고 싶고 남자가 존경스러울 때 요는 질량을 가졌을 때 여성들이 저절로 해주고 싶게 돼가 있어요. 양발 빠는 일은 질량이 높은 사람이 빠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들어오고 이래갖고 질량 낮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양발을 빨아라 그러면 네가 빨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 질량 차이죠. 우리 여자들이 누굴 제일 좋아하느냐면 아주 그 질량 있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나누어 보니까 말이 아주 힘이 있고 질량 있는 말을 하고 이념이 뚜렷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분, 이분을 보면 뒷바라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성들의 근본적인 그 운행법입니다. 자연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지금 남자들을 위해서 뭘 안 해줄래 할 때는 남자들이 너무 말하는 질량부터 행동하는 질량이 너무 낮다 이 말이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못 바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맞벌이를 나가니까 내 같으면 너처럼은 안 살겠다 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갔다 올 동안에 양발을 안 빨아놨으면 양발도 안 빨아놨다고 그러거든요. 여자들이 이제 남자한테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버는지 보자 이거죠. 여자들이 더 잘 벌어요. 왜 잘 버냐? 여자들이 밖에 처음 나가면요, 이 사회가 잘 해줍니다. 보너스로 이래 잘해줘. 잘해주니까 여자들이 더 나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여자도 계속 잘해주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도 실력 없이 잘해주는 것만 자꾸 받고 있잖아요. 조금 시간 지나면 네 실력 내놓으라고 딱 밀어열 때 실력 없이만 칼같이 날아갑니다. 이게 사회예요.
여자들이 나와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자들이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후해요. 후한데 어느 시간이 되면은 딱 이 시험지 들어갑니다. 이게 실력이 안 나올 때는 칼입니다. 날아가거든요. 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맞벌이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희들을 같이 사회 나와서 공부를 해라. 요 시험 답안지가 지금 나온 거예요. 같이 해라. 혼자서는 안 된다. 같이 나와서 사회를 접근을 해갖고 사회를 배우고 이 사회를 만져나가는 공부를 해라. 이러고 지금 맞벌이를 시킨 겁니다. 어. 왜? 너희들은 지금 이 운행하는 법칙을 지금 모르고 깨진 상태예요. 어,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벌이 한다고 자꾸 말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맞벌이가 아니고 사회를 같이 나가서 활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회를 같이 활동하면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당신들이 쓸 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게끔 지금 해주는 거다. 어, 이때도 맞벌이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사회 우리가 다시 나가서 뭔가를 배우러 나간다. 배우러 나가니까 우리한테 그 경비를 지원해 준다. 이게 사회입니다. 사회를 우리가 맞벌이가 먹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지금. 이건 그렇게 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은 노동자를 키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노동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떤 곳인지, 내가 무엇을 하러 나왔는지 그 근본을 모르고 나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돈 벌러 간답니다. 그러니까 네가 노동자가 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사회에 나오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사회에 나온 거예요. 사회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 다 내가 내한테 주는 환경이고, 이것이 네가 공부를 하면 교육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꾼이 되는 것이고, 여기 다른 거죠. 홍익 인간들은, 이 대한민국은 지금 홍익 인간들을 키우는 나라예요. 노동자는 없음. 본인들이 노동자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회 다시 뜯어가지고 이거 다시 운행을 해갖고 길을 이끌어 갈 겁니다. 시간 얼마 안 가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 테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 가족들부터 사회 벌어가 먹고 살라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사회를 더 배워야 되니까 지금 사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내한테 주는 경비가 작더라도 이걸 아껴 쓰면서 사회를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요렇게 포맷을 가져가면 내가 일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듭니다. 100일만 그렇게 딱 해보면서 우리가 습관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100일 후에는 내가 일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일이 어렵게 되지 않고 굉장히 내가 쉽게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힘을 주고 인연들도 주고 환경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배우는데 같이 지금 나간다. 나가니까 같이 서로가 도움이서 우리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